그쪽부터 숙제였네요. 오케이.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to나 enough를 이용해서 빈칸에 맞은 말을 써라. Mike was so weak that he couldn't move the boxes. 기태 어떻게 같은 문장 맞으면 되지? Mike was too weak to move the boxes. Mike was too weak to move the boxes. 계속해서 My suitcase is so light that I can carry it by myself. 지훈 생각에는? My suitcase is light that I can carry by myself. My suitcase is light enough to carry by myself. 네, 그래서 이거 2번에서는 이 문장 My suitcase is so light that I can carry it by myself 하고 My suitcase is light enough to carry by myself 이 두 문장을 비교해서 네? 이 두 문장을 비교해서 뭔가가 없어졌죠. 그렇죠? 왜 없어졌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준비하면 되겠네. The woman. Rich enough to travel around the world. The woman is so rich that he can travel around the world. The woman is rich enough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거 바꿔줄 수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명인님. The book was so big that I couldn't put it in my bag. 이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4번 문장도 The book was so big that I couldn't put it in my bag. The book was too big to put in my bag. 두 문장 비교해서 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태야 2번 문장 My suitcase is so light that I can carry it by myself. 일단 light가 무슨 뜻이야? 가벼운이란 뜻이죠? 오케이, 두 문장을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났나요? 문제 풀면서 왜 칸이 하나 모자라지 뭐 이런 생각 안 했어? 문제가 틀렸잖아, 그치? 문제 출제하는 사람 잘못했죠? 여기 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carry it 써야 될 거. My suitcase is light enough to carry it by myself.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쵸? 아니라고? 여기 it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위에 it이 있잖아. 지금 이, 와, it 이거 조그맣고 짧고 그렇다고 막 없애버렸어. 문제 잘못된 거죠, 이거. 그쵸? it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그쵸? 써야 됩니다. 문제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잘못됐죠. 있어야죠. 3번도 똑같잖아. The book was so big that I couldn't put it in my bag. The book was too big to put it. 있어야 되죠. 그쵸? 이 두 문제 잘못됐죠? 그쵸? 그렇잖아요. 빨리 쓰세요. 있어. 쓰라니까. 빨리 있어 써야죠. 이 문제 출제한 사람 잘못했잖아. 빨리 있어 써. 빨리 있어 쓰라고. 썼지? 왜 안 써야 되는 거야? 두 개 문장이다. 어디에서 문장이 나뇨? 그렇죠. 얘가 뭐로 사용되고 있어요?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 대세 뜻은 우리가 뭐라 그러기로 했다? 그래서 대시 접속사야. 응?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대시 접속사면 대 뒤에는 캐리가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타동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기태 생각하기에 이 it은 뭐 대신 왔어? I can carry my suitcase by myself.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My suitcase 대신 왔지.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왜 없어져야 됩니까? 이건 몇 개 문장입니까? 한 개 문장이고 my suitcase가 한번 나왔죠. 그렇죠. 한 개 문장의 경우에 나왔던 게 또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is 쓰면 얘 이름이 뭐다? 얘 이름이 뭐다? 좀비죠. 좀비 때려잡아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번 문장은 내 가방이 어떻다?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혼자서 운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내 가방은 어떻다? Light enough. 충분히 가볍다. 뭐 하기에? To carry by myself. 자, 여기다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번에 서술형 문제 나오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 나왔던 게 또 나오는데 없애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장을 거꾸로 바꾸는 것도. 양쪽, 위에 문장이 밑으로 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밑에 문장이 위로 가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똑같죠? The book was so big. 그 책이 어땠다? 매우 컸다. 그래서 I couldn't put it in my bag. 나는 그것을 가방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The book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럼 the book을 또 쓰면 안 된다고요. The book was too big. 너무 컸습니다. 뭐 하기에? To put in my bag. 내 가방 안에는 집어넣기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고 한다고. 위의 문장은 접속사가 사용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의 형태,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지면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밑에 문장은 두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녀석이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은 뭐야? Let's go to the cinema. 그랬더니, Oh no, it's too late이겠죠. 뭐, too late to go to the cinema. 오케이,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데 좀 뭐가 생략됐는지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됐습니다. Let's go to the cinema. No, it's too late to go to the cinema. 그 다음에 Did you swim in the river? 이거 뭐 강에서 과거에 수영했었냐라고 묻고 있네요. Did you니까. 그랬더니 Yeah, the water was warm enough to swim in. 됐습니까? 이 in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지, 초령? 'Let's go to the cinema.' 'No, it's too late to go to the cinema.' 이랬어. 이거 뭐가 생략됐을까? 'So we can't'가 생략됐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는지 아직 의도를 모르고 있네요. 여기 뭐가 생겼던 것 같아 지금. 명인이 뭐가 생겼던 것 같아. 끝에 주민이 in order가 생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가 어떻다? 너무 늦었다. 이 말. 너무 우리 같이 이거 제안했잖아.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했어. 그랬더니 안 돼. 어떻다? 너무 늦었어. 누구로서는 우리 같이 가자 그랬으니까. 응? 누구로서는 우리로서는 뭐 하기에 to go to the cinema 하기에는 이 말이야. 그렇죠? 여기 뭐가 생겼습니까? For us가 생겼죠. 됐습니까? It's too late. 어떻다? 너무 늦었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For us로서 to go to cinema. 그래서 이 for us를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또 다른, 이게 for us를 시킨 이유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초령, 이 문장. It's too late. It's too late for us to go to cinema는 또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합니까? 'It's too late to go to the cinema.' 아, 예.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 생각하기에 또 다른 버전은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It's so late. 그래서 that we can't go to the cinema. 이거하고 같은 문장이겠죠. It's so late. 매우 늦었습니다. That 그래서 we can't go to the cinema를 바꿨더니 It's too late for us. 이게 for us로 바뀌죠. For us 뭐 하기에는 to go to the cinema 하기에는. 됐습니까?
Okay, did you swim in the river? Yet the weather is warm enough to swim in. Okay, 그래서 초룡, the weather was warm enough to swim in. 같은 표현 뭐가 있나요? The water was The water was it? 잘 모르겠대요. 지훈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이지. 네. The water was warm enough to swim in. The water was so warm that it was 뭘 써야 될지 모르겠죠. Did you swim in the river라고 물었잖아. Did you swim in the river? 그랬더니 yes. The water was warm enough to swim in. 이거 뭐라고 했어? 너 강에서 수영했었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수영했대 안 했대? 했대요. 그러면 물이 어땠단 말이야? 어? 충분히 따뜻했겠죠. 그래서 뭐 할 만큼? 수영할 만큼. 누가 수영한 거야? 내가 한 거죠. Dad, I, can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Could I swim in 계십니까? 이는 뭐 되셔봤어? The river 되셔봤죠. 그래서 됐습니까? The water 했대고 여기는 문법상 the water가 좋겠네. 여기에 is 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거 이 문장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고 in이 있는 이유 왜 있어야 된다? 어? 살아있는 이유. 알겠습니까? To swim 하면 절대 안 돼. 됐습니다. To swim 하면 딱 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The water was warm enough to swim. The water in the water. 여기 생각된 게 뭐기 때문에 The water가 생각됐기 때문에 swim the water야. Swim in the water야. 그래서 얘 꼭 써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시험에 이런 것들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문장이 거꾸로 바뀌었을 때 The water was so warm that I could swim in the river, in the water. 얘를 써야 되는 것도 잘 알아둬야 되고요. 얘 안 쓰면 틀려요. swim in까지만 쓰면 안 됩니다. swim in it, swim in the water. 얘를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얘가 전치사가 끝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소수형 문제에서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다 쳤고요. 대포같이 틀린 놈도 있었고 아 선생님 선생님 얘기한 거 나왔어요.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누구는 어땠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뭐 하기에는 사기에는 여기 써있는 대로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그 TV는 너무 비쌉니다 뭐 하기에는 사기에는 얘기고 그럼 the TV is too expensive 뭐 하기에는 to buy 이거 다른 버전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좀 이따가 오케이 그 다음 누구는 나는 뭐 할 만큼 그를 믿을 정도로 어찌 어땠다 충분히 어리석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럼 난 충분히 어리석었다 I was foolish enough 그럼 되겠죠 I was foolish enough 뭐 할 만큼 to trust him 됐습니다. I was foolish enough to trust him. 얘도 마찬가지 다른 버전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럼 누구는 이 오렌지는 뭐 할 정도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찌 어떻다 충분히 달다. 시제는 현재 this orange is sweet enough. 뭐 하기에 to eat. 얘도 다른 버전 바꿔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잠 깨울 겸 가볼까요 촬영 The TV is too expensive to buy는 같은 표현 The TV is so expensive that I can't buy it 이제 정신 차리셨군요
됐습니까? 여기에 이 it 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The TV is so expensive. 부피는 어떻습니까? 매우 비쌉니다. That. 그래서 누가 뭐 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가 없다. 무엇을? 그것을. 빼먹지 말란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어. 바이는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기 때문에 꼭 내가 있어야, 목적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 that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된다고?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완벽한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적어가. The TV is so expensive. 매우 비쌉니다. That. 그래서 I can't buy i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기태. I was foolish enough to trust him. 같은 표현 뭐가 있죠? 여기를 쓸게요. I was so foolish that I I could to trust him. Okay, 조동사 뒤에 to가 오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네요. 아니. 어, 큰일 안 났어, 진짜. to 뺀다. I could trust him.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때? 왔다. 어때? 맞아. I was so foolish that I could trust him. 맞다. 소리 생각.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었다? 그를 믿을 수가 있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더 낫지 않을까? 나는 어땠다? I was so foolish. 나는 어땠다? 매우 멍청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뭐 했다? 믿었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무슨 수학 공식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조동사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뭐 틀렸,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긴 않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어색하죠. 믿을 수가 있었다가 아니고 그냥 그래서 난 믿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말 아닌가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훈이, This orange is sweet enough to eat. 은 같은 표현 뭐가 있나요? This orange is sweet to eat. That This orange is sweet that I can eat it. 이렇게 하면 되나요? This orange is sweet that I can eat it. 됐나요? 그쵸? 그쵸? 여기 소울을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그쵸? 저 아까 소울 말했어. 안 들렸는데. 됐습니까? This orange is so sweet that I can eat it. 자, 근데 여러분들이 투투용법이나 enough to do를 so that하고만 자꾸 연결해서 얘기하니까 so that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를 시작할 때 얘기했어. This orange is so sweet that I can eat it은 because this orange is sweet, I can eat it. 이거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so를 써서 this orange is sweet, so I can eat it. 이거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so that 부분이 최근에 배운 거기 때문에 because나 so를 쓰는 것은 옛날에 배웠고 so를 so나 because를 쓰는, 아니 뭐야, so that 부분을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하는 거지 무조건 뭐 enough to do나 to do 용법이 so that 부분으로 된다라는 거 아니야. because나 so를 써서 똑같은 문장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구는 이 커피는 왜 때문에
너무 뜨겁다. 뭐 하기에는, 마시기에는. 그러니까 시제는 네, 현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커피가 현재 너무 뜨거운 뭐라 그래? This coffee is too hot. 하면 되겠죠. This coffee is too hot. 뭐 하기에는 to drink 하기에는. 이것도 또 다른 버전으로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지금 뭐 할 만큼 학교에 갈 만큼 어떻진 않다? 충분히 나이가 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시제는 오케이. 현재일 것 같지 않나요? 예동생 학교 가는 것 충분히 나이가 들지는 않았어. 그렇죠. 현재는 현재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로 My little sister 할까요? 뭐, my little sister isn't old enough. 뭐 하기에 to go to school. 됐습니다. My little sister isn't old enough. 충분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She isn't old enough. 뭐 하기에 to go to school. 됐습니다. 그렇다면 this coffee is too hot to drink는 기태야. This coffee is too hot to drink는 같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This coffee is so hot that it can't drink. 됐습니까? This coffee is so hot that it can't drink. 오케이? 됐습니다. 맞나? 그럼 어쩌면 어떻게 할 건데? That I can't drink it. 오케이. 이 커피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할 수가 없다? 커피가 마실 수가 없대죠. 자, 이거는 지금 누가 못 마시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기태는 이거 주어를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내용상 봐봐요. 커피가 너무 두꺼워서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는 누가 못 마시겠다는 얘기야. 말하는 사람이 못 마시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명예가 있듯이 I가 됐는데 I can't drink 무엇을 this coffee 대신 it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수학 시간 아닙니다. 내용을 생각하라면 내용. 우리 말 배우고 있어요. 내가 못 마시겠단 말이죠. This coffee is so hot. 이 커피는 매우 뜨겁습니다. That. 그래서 I can't drink it. 나는 그것을 못 마시겠어. 네? 내용을 생각해 제발.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촬영. My little sister isn't old enough to go to school. 같은 버전. My little sister too young to go to school. 예, 그것도 좋네요. 그렇죠. My little sister is too young. 뭐 하기에는 to go to school. 그것도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또는 because my little sister isn't too old 해도 되겠죠. 뭐 그 다음에 she can't go to school.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기태 뭐가 가능하다고? 어, 들었잖아 같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의미상의 주어 문제풀이. 여기도 문제풀이 하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I allowed whom? Carol. What? To go camping. I allowed Carol to go camping. 자, 여기에 내용상 allow 대신에 L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가 있죠. L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은 내용을 좀 전달해 주세요. 바로 똑같은 문장이 되도록 해주세요. 됐습니까? I allowed Carol to go camping 이란 문장은 allow 대신에 L로 시작하는 뭔가를 써서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t's not easy for him 이겠죠. It's not easy for him to
find a way home이죠. Okay, 그 다음에 it's not easy for him to find a way home. 그 다음에 John ordered us to provide soldiers with food. John ordered us to provide soldiers with food. 여기에 ordered 대신에 M으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M으로 시작하는 어떤 뭐 O로 시작하는 동사 말고 M으로 시작하는 어떤 동사 쓰죠? 같은 표현이고 O로가 뭐지? 주문하다? 명령하다? 여기서 뭐 비슷했어? 나는 다 follow? Obey? 주문하다 할까? 명령하다 할까? 명령하다 그렇죠. 아닙니까? 명령하다 하셨어요. Johnny ordered 했다. 누구한테? Us한테 뭐 하라고? To provide soldiers with food 하라고. 그니까? 그 다음에 it was generous. It was generous of her to forgive the thief. 자, 여기에서는 왜 of her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왜 of her를 써야 되는지는 이 문장과 똑같은 뜻의 또 다른 문장을 얘기하면 얘가 of her입니다 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Okay, I allowed Carol to go camping. 그래서 수민아, 여기 L로 시작하는 걸 써서 같은 문장을 얘기해 줘. 모르겠다. 내가 뭐 했대요? 내가 허락했죠. 시켰습니까? 어가운데? 내가 허락했죠. 누구 보고? 캐롤 보고. 뭐 하라는 것을? 캠핑. 나는 캐롤에게 캠핑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죠? 그쵸. let이죠. 그럼 내가 허락했다. I let. 누구를? 캐롤. go camping. 여기에 to 쓰면 된다, 안 된다? 왜? 사역 동사죠. 시키는 동사죠. I let Carol go camping이죠. 같은 표현. let의 단변신 let. 뭐 얘는 let의 두 번째 해석이죠. 됐습니까? 우리 뭐 여기서 배웠지? 그렇죠? 처음 배웠어. 처음 봅니까 이거? I let Carol go camping하고 I allowed Carol to go camping하고 같죠? 그 다음에 it is not easy for him to find a way home. 어떻다? 어떻다? 쉽지 않다. 누구로서? 뭐하기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기가 그리고 누가 길 가는 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리고 또 그때 얘기했죠. 2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서 또 얘기해도 되겠죠. 다음 3번 John Order. John이 뭐 했대요? 명령했죠. 누구한테? 우리에게 뭐하라고? 병사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음식을 주거라 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내렸대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수빈 아 지훈아 여기 오를 대신 해보시면 뭐 쓸 수 있죠? 잘 모르겠다. 응. John made us provide the soldiers with food 해도 되죠. 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make have, let, 무슨 동사라서? 사역 동사라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원형 부정사로 표현한다.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It was generous, generous of her to forgive the thief. 오케이, 그래서 기태, 왜 of her 써야 되는지 얘기 좀 해줘. 아이고 성격을 얘기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번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장이 뭐가 있습니까? 어? 마음대로 해봐. 네? 아니 그렇게까지 아무거나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얘기해달라고. 어떡하면 조용히 끼어들 거야 돼요. 저 지금 자다가 정신 없단 말이야. 내꺼 잠깐만. It was
It was. 잘 봐봐. 내가 분명히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어떤 일이었다? 관대한 일이었다. 누구로서 뭐 하는 것이? 그녀로서는 of her got to forgive the thief, 거. 그녀가 그 도둑을 용서해 주는 일은 이 말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땠다 그래야 돼, 이 문장은? 누가 어떤 거야? 어? 누가 어땠어? she가 generous 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어? 그럼 she가 generous 했었다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 she was generous. 뭐 해서? to forgive the thief 하고 문장의 내용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generous가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거야고. 어? 이거 설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It was very stupid of you to leave the chain. 어떤 일이었다? 매우 멍청한 일이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거스름 돈을 주고 가 온 것은.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잖아.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 You were very stupid. 너 어땠다? 매우 멍청했어. You were 얘랑 얘를 붙여서 문장이 말이 되면 그때는 뭘 쓴다고? of를 써야 된다고. for가 아니고. You were very stupid. 넌 멍청해서 뭐 해서? to leave the change. 그렇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you were very stupid가 되면 이 문장도 she was very generous. she was generous. 그녀는 뭐 어땠어요? 관대했어요. 뭐 했기 때문에? to forgive the thief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도가서 to forgive the thief 촬영. It was generous of her to forgive the thief. To forgive the thief는 명형부 중에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뭐 하는 것은 그 도둑을 뭐 해주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은 이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죠. 그렇죠? 근데 she was generous. 그녀는 어땠다? generous 했다. to forgive the 똑같이 to forgive the thief를 쓰는데 여기에 to forgive the thief는 무슨 적용법이에요?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왜? generous라는 뭐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형용사를 설명하니까 why was she generou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동의하십니까? 그죠? 왜 generous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to forgive the thief 해서 됐습니까? 그런 것도 지난번 수업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잠자는 숲속에 민영하다가 왔나요? 너무 푹 주무시다 오셨는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나라를 써라. I wish that you would drive carefully.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배웠지 않나? 그렇죠? 이거 배웠죠. 맞습니까? 뭐 여기 할 말이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와 같은 말은 I wish 누가 뭐 하기를 I wish you to drive carefully. 이거죠. I wish you to drive carefully. 문장의 구조가 뭐다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I wish you to have to drive carefully. 오케이. 그 다음에 she believes that he is innocent네요. 오케이. innocent 조사해봤죠. 당연히 전번에 얘기했으니까 반대말 G로 시작하는 반대말 조사해보라고 하셨죠. She believes that he is innocent는 같은 말 She believes him to be innocent 였죠. She believes him to be honest. 그 다음에 It is rude that you say so. Rude. Rude는 F로 시작하는 같은 말 얘기했었죠. It is rude that you say so는 It is rude of you to say so. Good of you, say so.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 wish that you drive carefully. 그래서 수민아,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네?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나는 언제 뭐 한다? 난 현재 바란다. 누가 언제 뭐 하기를? 네가 현재 조심스럽게 운전하기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조심스럽게 운전하지 않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현재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나는 네가 좀 조심스럽게 운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I wish 가족부 과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도 할 수 있다. Wish A to do, want A to do. 됐습니까? Wish A to do는 뭔 뜻이에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뭐한다? 소망한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이 문장에 계속 나타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읽기 수업할 때 내가 이런 거 수업한 적 있는데 wish하고 hope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수업한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hope 뒤에는 실제로 발생한 둘 다 뜻은 비슷합니다. 소망한다, 바란다, 희망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hope는 주로 발생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란다 라고 얘기할 때 hope를 주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wish는 일어나기 힘든 일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을 소망할 때 주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난 니, 뭐 친구 병문안 갔어. 친구 병문안 가서 기태는 위시 써서 쾌유하길 바란다 그러래. 호흡 써서 쾌유하길 바란다 그러래. 아, 그 친구가 그렇죠. 도저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 호흡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란다고. 됐습니까? 친구 감기 심하게 걸려서 막 입원해 하고 있는데 집에 같이 영어 하는 친구가 있지. 병문안 가고 아이씨 누구가 그런가 아이씨 친구가 I hope you get well. I hope you get well soon. 난 네가 빨리 회복하기를 호프해. 그러니까 그래서 wish 가정법은 이 일이 불가능한 거를 바란다는 거고 그 wish a to do를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nnocent 철용아 G로 시작하면 반대말 뭐가 있디? 중 숫자 갖다 놓으라고 시간이 없죠. 그렇죠? 기태? 그렇죠. guilty죠. G-U-I-L-T-Y guilty. 어쩐? 죄가 있는 형용사. 그렇습니까? He is guilty. 그는 유죄입니다. 아 참 she is guilty 됐나 오늘? 몇 년 전 guilty 시켰지? 몇 년 전 guilty 했대? 그건 못 봤어? 궁금하네. 15 정도 줬대? 25나 줬어? 와, 그럼 대단한데. 우리나라 완전 정신 차린 건데, 그 정도면. 그래서 얼마나 길티하다 그런가. 아하하! 20년 전이네. 좋았어.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내가 좋아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오케이 okay, 그래서 innocent 어떤 죄가 없는이죠. 됐습니까? guilty 유죄인 됐습니까? 이거는 innocent 한 사람은 legal 한 거야 illegal 한 거야? legal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guilty 한 사람은 어떤 짓을 저지른 거야? illegal 한 짓을 저지른 거죠. 됐습니까? 합법적인 legal, 불법적인 illegal. 이제 어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she believes 한다 that he is innocent. 이 that은 접속사로서 그가 무죄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표현은 she believes 그래서 believe a to do죠. believe a to do. believe a to do는 뭔 얘기할 때 쓰는 거겠어요? a가 어떤 행동한다라 는 것을 뭐한다? 믿는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몇 형식 문장입니까? 당연히 5형식 문장이죠. 얘가 뭐고? 목적어고. 얘가 뭡니까? 목적격 보고. 그러니까 얘는 명형부 중에 뭐겠어? 목적격 보어. 명형부 중에 뭐겠어? 명사죠.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거 보이죠? She believes him to be innocent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거 뭐? She believes him to be innocent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뭐? 당연히 to be를 생략해도 되겠죠. She believes him innocent.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To be 생각해도 돼요. Believe A 어떤, A가 어떻다고 믿는다. She believes him to be innocent 해도 되고요. She believes him innocent 해도 됩니다. 아이고, 롯데 사장님들 같이 가셨나? 서로 돈 주고 받을 땐 좀 왔지? 그 다음에 It is rude that you say so. Rude하고 같은 말 M으로 시작하는 거 명이나 뭐가 있디? 그렇죠? 표정이 벌써 조사 안 하는 표정이 있고 어, 지훈아 뭐가 있냐? 저 정보 풀어놓고 그렇죠? 철용이는 조사 안 해도 알잖아 그치? 뭐예요? 담배 모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미인이죠 미인
뭔 뜻인데 물? 물에 한 버릇 없는 뭐? It is rude. 어떻다? 무례하다. Did you say so? 하? 네가 그런 말 한. 이게 지금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고 대선 접속사, 대수어, 명사절을 이끌고 있죠. 네가 그런 말 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야. 그럼 네가 그런 말 하는 짓은 무례한 짓이야. 너는 무례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는 무례한 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 영어 선생님 정말 씨 짜증나고 재미없어 했으니까 기태가 집에 가면서 친구랑 같이 아우 여기 좀 졸라 짜증나 안 그래? 라고 얘기했죠. 아십니까? 그러면 기태는 무례하다 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기태는 그런 얘기할 친구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기태한테 묻겠어. It is rude of you to say so. 같은 문장이 뭐야? It is rude of you to say so. 아, 같은 문장이 뭐다? 무례합니다. 누가? 네가? Of you가? To say so 하? 는 것은? 유. Is. 이거 또 왜? You is rude. 이거 이제 rude. 아, you are, you are. You are the. You are r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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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you. You are rude to you. Say so. Say so.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You are rude. 너는 무례하다. 뭐 하다니? To say so 하다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To say so 명형부? I'm rude of you to say so. 그렇죠. 맞죠? 명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당연히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와우, 더맨더머를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죠? 그렇죠? 무례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누가? 네가. 그렇죠? 그러면 지훈아, to say so 명형 구.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죠? 그러면 주사를. 왜? 문제를. Why am I rude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왜 무례한데? 아, 방금 했던 거 아닌가요, 혹시? 부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인 rude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형용사 설명해 주려면 부사가 와야죠. 괜찮아. 네, 네. 정신들 차리시고요. 그러니까 방학이 한번 연구를 해봤어. 방학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 칼질하기. 누구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가져오라. 물을은 아니죠. 물을 가져오라. 는 것을 뭐 했다? 요청했다. 시제는 They asked me what to bring some water. They asked me to bring some water. 그 다음에 그가 또 누가 그가는 아니네요. 그가 그녀를 믿는 것은 어떤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It was silly. 누가? Of him. 뭐 하는 것? To trust her. 하는 것. 오케이. 이거 또 다른 버전은 기태가 전담해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 위험하다. 누가? 아이들이 뭐 하는 것? 이강에서 수영하는 것. 위험합니다. It is dangerous. 누구로서는? For children. For children. For they? For them? For plus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For their? For children to swim in this river.
예, 그래서 이 구조는 아까 전에 A가 뭐뭐 하길 소망하다가 뭐였더라? A가 뭐뭐 하길 소망하다가 wish A to do. 그러니까 A가 뭐뭐 하다고 묻는다는 뭐였더라? Believe A to do. 에 연결되는 거.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그래서 설령아, to drink some water, 명형부. 네. 역시 당연히 연사 연속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전단 마크맨. It was silly of him to trust her. 네. 어. 어. He. Was. Was. He was silly. 그는 멍청했다. 왜 그런 얘기 하는데? To. To trust. Her. 그렇지. 딱 맞췄네. 뭐 해서? To trust her. 해서. 멍청했다. 그 다음에 It is dangerous for children.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비교하면 얘는 또 다른 문장을 하나 더 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다? 오, 무힘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가지고 자꾸 쉬운 문제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뭐, for 써야 되는데, of 쓴다든지, of 쓸 자리에 for를 쓴다든지, 있다고 한단 말이야.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야? 멍청할 때,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그 여자를 믿는 건 멍청할 때, 그 말은, 어떤, 뭐, 어떤 애가 있어. 멍청한 짓을 했나 봐. 그럼 그 녀석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는 어땠다? 멍청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of를 써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떼강부짓 하는 거야 이거?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때리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위험한 거야? 수영하는 게 위험한 거야? 그렇죠. 이건 어떤 행동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쓴다고? 4 플러스 목적계로 쓴다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책은 네가 읽기엔 어렵대요. 시제는? 현재죠. 그럼 어렵습니다. It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누구로서는? For you로서는. 뭐 하는 게요? To read the, 아, to read the book 하면 이렇게 책을 했어요. To read the book. It is difficult for you to read the bo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다니 그녀는 어떻다? 정직하다. 그러면 그녀는 정직하다는 she is honest 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 뭐 쓰래요? is 쓰래죠. 그렇죠. she is honest 지우고 어떤 일이다? 그것은 정직한 일입니다. it is honest. 누가 뭐 하는 거? 누가? of her God 뭐 하는 거? to. 자, 여기 보면 A에게 B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말하다는 뭐야? to tell whom? us what? the. 그렇죠? truth. It is honest of her to tell us the truth. 하면 되겠죠. 여기에 of her가 와야 되는 이유는 she is honest to tell us the truth. 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of her를 쓰는 거고 그녀가 어떻다고 얘기한 거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 때 of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써야 될지 알겠습니까? 너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요. 알겠다. 그렇죠. 새로 이제 막 확실하게 알게 됐다면서 기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다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는 친구도 있고요. 팔짱 끼고 난 욕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와 단순 부정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학년 때 시험 문제 들어가는 법이라고 했었죠. It seems that she was sick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이거는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보인대요? 그렇죠. 현재 그래 보인대죠. 누가 언제 어땠대요?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아팠었던 듯 지금 보인대. 이 뭐 이게 좀 그가 상황이 뭐냐면 뭐 나랑 친한 여자애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새로 이제 학년이 바뀌었어. 학년이 바뀌어갖고 뭐 여러분 남녀 공학이라 치자. 그렇습니까? 근데 뭐 작년에 내가 중3일 내가 중2일 때 중3인 여자애가 있었어. 어? 근데 학년이 바뀌었는데 걔가 다시 우리 반에 왔어. 응? 1년 꿇었단 말이죠. 여자애가 왜 꿇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파가지고 한 내가 6개월 정도 학교를 못 왔어. 그래서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됐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상황에 이런 문장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랑 같은 학년이 된 걸로 보니 말이야. 지금 나랑 같은 학년이 작년에 3학년인데 올해 또 3학년인 걸 보니 그녀가 언제 아팠던 것 같다?
과거에 아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보이는 건 언제야? 그렇지. 그녀가 보이는 건 똑같이 현재죠. 아팠던 거 언제야? 과거니까 she seems to 그렇죠 have been sick 해야 된단 말이죠. She seems to have been sick. 그녀가 보입니다는 똑같이 지금 그런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 사진 증거, 뭐 그녀가 병원에 과거에 1년 전 찍은 사진인데 병원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거쳐 들고 깁스 해가지고 부위하고 찍은 사진 있더라. 어? 그 사진을 보니 내가 이런 판단이 된다. 그녀가 언제 아팠다고? 과거에 아팠었다고. 맞습니까? 이런 부정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완료 부정사라고 한다 했죠. 여기에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얘가 일로 되는 것도 잘 보라 했죠. 여기에 시제가 현재인데 여기에 뭐야? 완료 부정사 와 있으니까 여기에 이 행동은 현재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인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걸 그냥 안 놔두죠. 안 놔두고 또 선생님 나쁜 짓을 하죠. 선생님 나쁘니까. 또 이 문장 밑에 문장에다 내가 뭔 짓 할 것 같아 초룡아? 잘 모르겠어? seem을 뭐로 바꿨을 때? seemed가 되었을 때. seemed가 되었을 때 윗문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she seemed가 아니고 she seemed면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 만져줘야 되는지. 됐습니까? 이번에 얘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니까. 여기 과거인데 여기에 완료부정사니까 얘는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it appeared that he was a police officer. 이러네요. 오케이. 마찬가지 이거 appeared도 얘랑 똑같은 뜻이었죠.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보였대죠. 그렇죠? That he was a police officer. 그가 언제 뭐였던 듯? 그가 과거에 경찰이었었던 듯 과거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가 뭐 경찰복 입고 왔다 갔다 했어. 그때 그래 보였어.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보였던 것도 과거고 경찰이었던 것도 뭐 과거. 얘 둘이 시제가 같아 달라. 봤죠? 그러면 단순 부정사 쓰는 거야? 완료 부정사 쓰는 거야? 그래서 he seemed to be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뭐가 될 수도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냐면 여기가 만약에 to have been a police officer가 만약에 되어 답이라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까? He seemed to be a police officer가 아니고 he seemed to have been a police officer가 답이라면 위에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맞습니까? 응? It appeared that she was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그래서 언제 보인대요? 현재 그래 보인대죠. 그녀가 언제 뭐였던 듯? 그녀가 과거에 그 영화의 주연 배우였던 듯 지금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러면 she appeared, 얘는 appear는 무슨 시제? 현재, 얘는 무슨 시제? 그래서 얘는 무슨 부정사? 완료 부정사. She appears to have been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됐습니까? 쉽죠? 어렵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이게 she seems to have been sick이 아니고 she seemed to have been sick이었다면 이 문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줘야 되나? It seemed that she 자 여기에 seemed로 바뀐다 그랬지. 얘 무슨 시제야? 얘 과거지. 얘 to have been sick 완료부정사지. 그럼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면 되겠네. That she 그렇죠. That she had been sick 이렇게 하면 같은 문제죠. She seemed to have been sick이죠. 지금 우리를 이 문제를 바꿔서 She seemed to have been sick을 i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봤어. 그러면 seemed는 무슨 시제야? 과거죠. To have been sick은 완료부정사지. 그러면 이 완료부정사 부분이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완료, 대과거라고 한다 했죠. 대과거를 어떻게 만들어? had 플러스 pp. 그래서 it seemed는 그대로 와요. seemed였어요. seemed고 that
얘는 한 단계 과거로 가야 되니까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 뭐 head plus could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seemed to be a police officer가 아니고 he seemed to have been a police officer. 그러니까 to be a police officer가 아니고 문제를 바꿔서 to have been a police officer였다면 초룡이 생각에는 이 문장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그렇죠. It appeared that he had been a police officer가 되면 되겠죠. 여기에 seemed는 여기에 기태야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죠. To have been a police officer는 완료 부정사지. 그럼 과거보다 한 단계 더. 얘는 그대로 과거니까 보인다라는 얘기 똑같이 과거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 완료 부정사니까 여기는 한 단계 더 과거.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 뭐? Had plus PP. 여기에 been은 이 was가 바뀌어서 been이 된 거죠. 이 동사의 PP형이 been이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Miss Smith seems to have been, 아니, to have enjoyed죠. 미안. Enjoyed surfing before. 그래서 여기 완료부정사 좀 있다가 여기에 완료부정사 써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Miss Smith seems to have enjoyed surfing before. 그 다음에 he seems to have attended the meeting yesterday 한번 보겠죠. He seems to have attended the meeting yesterday. 그 다음에 and seems to have passed the exam last month. To have PP 써야 되는 이유, to have PP 써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the accident seems to have happened 2 weeks ago. H-A-P-P-E-N. To have happened 해야 되는 이유, to have passed 해야 되는 이유, to have attended 해야 되는 이유, to have enjoyed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기태야, to have enjoyed 왜 해야 돼? 왜 완료 부정사 써야 돼? 이거 문제. 얘가 현재라서, 얘가 현재면 무조건 to have pp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우리 생각은? 응. 왜 여긴 to have enjoyed 와야 돼? seems. seems 때문에. 그렇죠? 여기 seems면 무조건 Miss Smith seems to enjoy 하면 틀리죠. before 때문이죠. 이 문장이 뭔 얘기하는 거야? 스미스 양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대죠. 언제 서핑을 즐겼던 듯? 과거에 서핑을 즐겼던 듯? 그 과거 언제? 전에. before 했듯이 전해줘. 비태야, 그러면 to have attended 왜 해야 돼? 이번에? yesterday. 뭔 얘기하고 있어? 그는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뭐 했던 듯? 과거에 회의에 참석했었던 듯. 과거 언제? 어제. 그는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and seems to have passed exam. 여기 또 보이죠? last month 때문에 여기 뭐 써야 돼? to have passed 써야 되는 거죠. and이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이죠? 언제 뭐 했던 듯? 과거에 시험을 통과했었던 듯. 그 과거 언제? 지난달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고가 뭐해 보인다? 뭐한 듯 보인다? 발생했었던 듯 보인다. 과거에 발생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그 과거 언제? 2주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4번 문장. 초룡아, 이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좀 얘기해줘. 예. It seems that the accident happened. 뭐 쓰는 거야? Happened 2 weeks ago. 그래서 기태 생각에 It seems that the accident happened 2 weeks ago.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예, 네, 내가 이걸 검토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됩니까? 얘 무슨 시제고, 얘는 현재 시제고, 얘가 to have pp니까 얘는 현재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보다 한 단계 과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과거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 seems 그대로 오고 the accident가 happened 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다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잠든 듯 보여. 언제 잠든 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죠. 이 말한 순간. The children seem to be asleep. 그럼 얘도 이수로 좀 얘기해 주시고 좀 이따가 그 다음에 그는 그 책을 읽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보이는 거 언제? 과거. 책에 있는 거 언제? 과거죠. 현재 책을 읽는 것처럼 과거에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과거의 행동이고 보였던 것도 과거니까 단순 부정사 써서 he seemed to read the book이죠. He seemed to read the book. 그럼 얘도 it으로 시작해서 같은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소리 가방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거 언제? 보이는 거 언제? 현재. 잃어버린 거 언제? 과거. 됐습니까? 그래서 she seems to have lost her briefcase죠. 보이는 거 현재인데 잃어버린 거 과거니까 to have pp를 쓰고 있죠. 마찬가지에 이수 시작해 주시죠. 오케이. 그래서 기태야, the children seem to be asleep. 은 it? 이심 that the children be asleep. 오케이. 지우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뜯어보실 건데 성형 수술 좀 해야 돼? It seems that 지금보다 were asleep.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eemed to read the book. 수민 심심하신 것 같은데 it seemed that he read the book.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she seems to have lost her briefcase. 촬영 it seems that she lost her briefcase. 오케이. 그래서 명인 이 중에 틀린 게 있죠. 그래서 몇 번째 게 틀렸습니까? It seemed that the children were asleep. It seemed that he read the book. It seemed that she lost her briefcase. 몇 번? 첫 번째 거? 어, 뭐를? 아를 고쳐야 된다?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여기에 the children seem 무슨 시제야? 현재죠. To be asleep. 무슨 부정사 왔어? 단순 부정사 왔죠. 그러면 잠든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시점이 같아 달라. 그러면 여기에 보인다라는 걸 무슨 시제 놨어? 현재 시제 놨으니까 it seem이 어딨나? 어? 김기태 씨. It seems that they are asleep. They are asleep 하면 현재 시제가 되죠. 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he seemed to read the book이야. seemed 무슨 시제야? 과거고요. to read the book은 무슨 부정사야? 단순 부정사죠. 보였던 거 언제고 과거고 책 있는 것도 언제면 돼? 과거라면 되죠. 그러면 보였었다. It seemed that he read the book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she seems야. 보이는 거 언젠데?
현재인데 그 다음에 briefcase 잃어버린 건 언제야?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인다라는 건 현재야. It seems 라고 그래서 어? It seems that 그 다음에 that she lost 과거 됐잖아요. 왜? 진짜 알겠지? 그렇죠. 진짜 알겠어. 여기서 좀 하면 되겠다. 그치? 누가? 어? 1번 네가 할 거다. 내가 꼭 하고 말 테다. 그녀는 너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케이. 기태 가겠대요. 그래서 뭐? He seems. The man seems to like you. He seems to like you. 오케이. 그들은 전에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언제 보인다는 얘기야? 현재 보인다는 얘기고, 살았던 거 언제란 얘기야? 과거. 그래서 기태. 데이. Seems to live 여기에 here before. 아, seems to. 어. To have. To have lived here before.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됐습니까?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 보이는 게 하나 보여. 여러분도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They seems는 또 뭐야? 어? 얘가 he, she, is이냐? 어? He likes, she likes, they like 해야 되잖아. seem이 동사야, 동사. 동사문 동사 아 너무 완벽하면 그쵸 너무 완벽하면 학교 시험에서 50점을 넘기기 때문에 그쵸 50점 넘기면 안 되는 거지 50점 막 막고 있는 거 50점 되면 안 돼 50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쵸 맞지 이번 기체 시험 성적 목표가 50점 이하잖아 나고 엄마가 50점 넘어가면 때린다 그랬어 이 말이지 그쵸 점심 좀 차리세요 예 그 자율학기제가 좋은데. 이 기태 보면은 이 자율학기제의 폐해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쵸. 이제는 할 때도 됐는데. 그치, 수민아. 됐습니까? 어쨌든, 보이는 건 현재인데요. 살았던 건 과거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로 가고요. 그 다음에, they seem to have lived, have plus pp 오는 건 뭐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써갖고, 이것 때문에 틀리면 진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틀리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알아! 막, 기태, 지가 막, 설명한 친구들 막, 시험치고 가서, 기태, 너 이거 맞았어? 막, 이랬더니, 어, 나 이거 알아! 살았던 거는 과거고, 보이는 건 현재니까, they seems to have him. 거기서 to have 있어야 돼. 막, 설명하는 거죠. 왜 애들이 막, 듣고 있다가, 야, 가자. 기태 설명 막, 듣고, 야, 가자. 큰일 났어, 쟤가. 어,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 기태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약도 없고. 됐죠? 다음번에 마실 수 있죠? 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제도 봤고요. 이제 원형 부정서입니다. 예. 가만히 살면 이거 골라봐라. 그래서 she felt someone touch her shoulder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태야, 느끼는 건 무슨 시제야? 어, 그녀가 뭐 누군가가 어깨를 만지는 거 느꼈다는 얘기잖아. 어, 느끼는 건 무슨 시제야? 그냥 느꼈어. 무슨 시제에 느꼈어? 야동 좀 그만 보시고요. 어, 그녀가 느꼈대. 어, 또 아까 둘이 같이 봤던 거 있어. 야, 좀 나 공유 좀 해봐. 링크 좀 보내봐. 아, 이, 너무 큽니까? 보내기에? 느낀 거 언제예요? 느낀 건 언제다? 느낀 건? 과거죠. 그렇죠. 누군가 어깨를 만진 건 언제예요? 현재죠. 그쵸? 맞습니까? 터치가 원형이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냥 초능력자도 그렇죠. 막 현재한 행동을 과거에 막 느끼는 거. 미리 느끼는 거예요. I had my secretary call the lawyer죠. 맞습니까? 그래서 secretary는 누구를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직업이 뭔데? 사장. 그렇죠. 보스죠. 맞습니까? 사장, 보스, 비서. Secretary. 나 얘기했죠. I had my secretary call the lawyer.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다? 철영이죠, 그렇죠. 너라며.
그렇죠? 로이어는 왜 불렀어요? 20년형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20년형 받을 거니까 몇 년형으로 깎아달라? 10년형으로 깎아달라라고 초령이가 had my secretary called a lawyer. 됐습니까? 그래서 몇 년형 나왔다? 25년형 나온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다음, I watched a man cross the road, 고요. The children saw the cat stealing the fish죠. 그쵸? The children saw the cat stealing the fish. 그 다음에 cat은 made him obey the rules고요. 그 다음에 they never let their children stay in bed until late. 그래서 they는 누구? They never let their children stay in bed until late. 그래서 they는 누구다? 그래? 초록이 벌써 children이 있어? They never let their children stay in bed until late. 아무도 없나요, 이 데이는? 어때? 데이는? 데이 누군 것 같아? 이런 사람 주변에 있나요? They never let their children stay in bed until late. 아닙니까? 어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 없나요? 없어? 데이 하면서 이런 짓 하는 사람 누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 얘가 그래? 얘 벌써 칠드런이 있어? 그들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누구를? 아이들이 뭐 하도록?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도록. 됐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좋겠다, 씨. 난 맨날 두들 맞으면 좋겠는데. 됐습니까? 그들은 절대 아이들이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도록 뭐 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야, 이 새끼야, 바닥에 안 일어나?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나요? 없어? 진짜? 아, 방금 전까지 찾아봤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쵸. 이거 아까 전에 내가 키티한테 뭐 물어봤어, 이거. 느끼는 건 언제? 느끼는 건 언제? 과거. 만지는 건 언제? 만지는 건 언제? 아, 여기 또 숄더 말고 뭐 V로 시작하는 단어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어? 얘기해봐. 너 아는 것 같은데. 에이, 알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V로 시작하는 그 단어 알잖아. 그 다음 V 다음 스펠링 알잖아. V 다음에 U잖아. 그치? 키트 안다, 키트 안다. 키트 안다. 그 다음 스펠링 얘기해봐. V, U 다음 뭐야? 에이, 알잖아. 그 다음 L인 거 알잖아. 에이, 알잖아. 저 봐, 저 안다, 안다. 안다. 그 다음 스펠링 뭐지? 에이, 솔직히 얘기해봐. 중학교 때 나도 알았는데. 몰라? 더하면 안 되겠다. 에이, 나 알면서. 모릅니다, 선생님.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이버에 뭐, 비읍, 그 다음에 오, 그 다음 지읒, 그 다음 뭐. 왜? 그 다음 아잖아. 아, 보자기. 맞지? 맞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딱 좋아요. 아 진짜 꼬르면 죽겠어 이 몇이면. 뭔가? 설마 그 생각? 설마! 뭔가? She felt someone touch her 보자기. 그쵸? 됐습니까? 네, 그냥 느낀 거 언제예요? 아 그 느낀 거 항상 그만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여기에 head는 have의 무슨 형? 과거형이죠. call은 원형이죠. 시킨 거 언제? 과거. 그래서 전화 변호사한테 전화한 거 언제? 과거. 과거죠. 여기에 원형이랍시고 절대로 이걸 현재 행동으로 보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그냥 여기에 뭐가 없어졌을 뿐이다. 추가 없어졌을 뿐이다. 그다음 1, 2, 3, 4, 5, 6 중에서 ing 형태도 되는 게 있죠. 마음에 준비됐습니까? ing 형태도. 벌써 ing 형태가 있는 것도 있는데 1, 2, 3, 4, 5 중에 ing 형태도 되는 것도 있죠? 됐습니까? 다 골랐습니까? 다 골랐어? 네. 오케이. 그래서 배틀 첫 번째 뭐가 보여? ing 되는 거. 아, 어. ing 어. 잠시만요. 사기꾼들 드시드시하다 믿지 말고. 일단 5번. 5번. 아주. 그렇죠. 5번 되죠. 그렇죠. 5번도 obey를 뭐로 썼는다? obeying으로 썼는다. 어, 또 몇 번? 1번. 1번. felt, touch 대신 뭐로 된다? touching로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몇 번? 3번. 어, watched, crossing 된다. 됐습니다.
예, 또 몇 번? 둘. 없죠. 그쵸? 예, 지금 고른 것들, 여기에 보면, she felt someone touching her shoulder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I watched the man crossing the road 되고, 그 다음에, the children saw the cat stealing the fish 되고, 그 다음에, 끝났네요. 됐습니까? 끝났죠? 지금 동그라미 친 동사, 여기에, felt, watch, saw의 공통점이 뭐지, 기태요? 그렇죠. 느끼는 동사죠. 느끼는. 아, 왜 이래. 그래서 뭐, 그 남자가 이렇게 만지고, 그 남자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중인 걸 뭐 할 수 있어? 느낄 수 있잖아. 니들 많이 하잖아. 그 남자가 만지고 있는 중인데 뭐 해? 보잖아. 그 남자가 만지고 있는 중인데 보잖아. 만지고 있는 중인 그 남자의 손을 봅니까? 안 봅니까? 왜 갑자기? 아, 너무 좋다. 봤잖아. 만지고 있는 거 봤잖아. 만지고 있는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다고? 아, 너 그 듣기만 했구나. 만지고 있는 거. 아, 디모띠 뭐 이러고. 그 여자가 뭐라고 소리, 디모띠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중에 뭐 했다? 들었다. 들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걸 보면서 막 느낄 수도 있잖아. 나도 하고 싶다 말이고. 그렇죠? 됐습니까? 왜 그래? 뭐 뭔 일 났어? 그래서 지각동사는 하는 중인 걸 느낄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하는 중인 걸 느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말도 안 나게 막 5번 같은 거 500행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응? 하는 중인, 야 캐런은 뭐 했다 시켰죠. 누구에게? 그에게 뭐 하도록? 규칙을 준수하도록 시켰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뭐 했대요? 봤대죠. 뭐 하고 있는 중인 고양이를? 생선을 훔치고 있는 고양이. 이거 동명사 아니라고 전에 얘기했고요. 명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죠. 밑에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뭐가 없잖아. 그치? 뭐가 없어 밑에. 더 캣하고 스틸링 사이에 뭐가 없잖아. 뭐가 없다. 위치 워즈가 생겼겠죠. 맞습니까? The children saw the cat which was stealing the cat. 그러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뭐는? be 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was가 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the cat 때문이고 두 번째는 saw 때문에 it was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가 뭐 메이드 했겠네요. 그렇죠? 데이가 메이드 했습니다. 누구한테 메이드 했습니까? 팀에게. 뭐 하라고? Go to the museum 하라 시켰죠. They made him go to the museum. 그 다음에 we could smell. We could smell. Smell what? The pie. 뭐 하는 중인 파이? Burning in the kitchen.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이는 누가 만든 파이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We could smell the pie burning in the kitchen. 그렇습니다. 이 파이 누가 만든 파이입니까? 그 다음에 we는 뭐 했대요? we가 saw 했겠네요. 그렇죠. we가 saw 했습니다. we saw what? the thief를 saw 했죠. the thief는 the thief인데 뭐 하고 있는 중인 thief요? running away 하고 있는 중인. we saw the thief running away. see a doing의 구조죠. see a doing. 그 다음에 we가 뭐 했겠어? we가 help, 아니 참 she가 뭐 했대요? she가 helped 했겠네요. she helped whom? her mother를 뭐 할 때 있겠죠. her mother가 하시는 행동은 wash clothes. she helped her mother wash clothes. 그 다음에 the boys가 뭐 했다? heard 했겠네요. the boys가 heard 했다. heard whom? her. her가 한 행동이죠? 뭐? knock 뭐도도? knock on the door. 그러니까 the boys heard her knock on the door.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파이는 그래서 누구 파이야? 기태꺼. 그렇습니까? 뭐하고 있는 파이야? 뭐하고 있는 파이? 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1, 2, 3, 4, 5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또 그거 묻겠죠? 그렇습니까? 1, 2, 3, 4, 5 중에서 일단 동사 부분이 ing 형태도 되는 거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부분에 to do 되는 건 세모하면 되겠네요. 동사 부분을 ing 형태가 가능한 건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사 부분에 to do 되는 건 세모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틀 기택 첫 번째 동그라미 누구한테 줄래? 3번한테 준다. 3번한테 뭘 줬는데 동그라미 줬어? 세모 줬어? 동그라미 줬다. 벌써 ing 돼 있는데? 알았어. 그럼 2번도 주겠네 당연히?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응. 또? 또 동그라미 줄 수 있는 거 남아있나? 4번? 아니 4번 아니고 4번 아니고 그러면. 끝났어? 동그라미 줄 수 있는 거? 네. 아니요 5번이요. 5번도 동그라미 줄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령 투투도 되는 건 세모 준 건 누구야? 4번. 4번?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죠? 잠깐만. 왜 4번은 세모지? 오케이. 그 말은 여기에 와시 대신 못 써도 된다? to, 와시, 클론. 잘 알고 있네요. 그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누, 예? 1번. 1번? 1번은 요거 이제 to go 해도 되잖아. to go 해도 되고, go 해도 되고, 뭐 해도 돼? going 해도 되고, 뭐 went 해도 되고, 그치? 그쵸? 니 꼴리는 대로 다 해도 되잖아. go 해도 되고, 뭐. 됐습니까? 맞죠? 그렇죠. 내가 방금 한 말 중에 헛소리만 골라내시오. 고는 안 된다. 아니, 아니. 고는 되죠? 아니, 고잉이 안 돼. 고잉이 안 돼. 고잉이 안 되고, 고는 되고. 아니,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되고. 곰도 안 되고 고잉도 안 되고 웬트는 웬트는 될 것 같아. 기분 왠지 그런 기분이 들죠. 웬트는 좀 애가 착하게 생겼잖아. 남자지금 웬트도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야씨 나도 초등학교 뗐어. 나도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나도 한글을 읽는다고. 얘기했죠. make have를 해서 뭘 갖고 어떤 뜻도 있는데 누구한테 뭐 하도록 시키다.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야. 그 하다. 누가 할 때 그 누가는 목적어라 그러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목적의 보호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make have를 했을 경우에는 뭐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얘가 할 행동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에 원형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니까 그럼 they made him go to the museum 하면 그 뭐야 박물관에 가는 사람은 they야 him이야. 그래서 저러니까 내가 환장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시켰대요. 누구 보고 그 남자 보고 뭐 하라고 뮤지엄에 가라고 시켰어. 밑에 야 너 박물관 갔다 와. 내가 박물관 가도. 그쵸? 내가 이제 기태한테 야 기태야 너 좀 그 화장실 좀 갔다 와라. 너 우리 짤 것 같은 기분이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도. 너? 누가 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네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할 행동이라고. 어? 우리가 냄새를 맞출 수가 있었어. 그치 이분도. 누가 뭐 하는 중인 파일을 부엌에서 타고 있는 파일을. 그럼 여기에 탄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있어. 그럼 타는 거는 우리야, 파이야. 파, 우리가 막 불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동 하는 건 당연히 이 문장에 무슨 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라고. 응? 마찬가지 우리는 봤어. 뭐를? 도둑을 봤어. 뭐 하고 있는 거는 우리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달아나고 있는 거야. 그럼 달아나는 건 우리야, 도둑이야. 도둑이. 그래서 얘가 이게 문장의 소의 목적어고 이 행동, 이 어떤 동사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이 행동을 누가 하는 거라고 문장의 목적어가 하는 건데 얘가 사역, 아니 뭐야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running 대신에 run도 되고 running 된다고. 네? 마찬가지죠. 그녀가 도왔고 누구를 도왔냐면 우리 엄마를 도와줬어. 아니 그녀의 엄마를 도와줬어. 뭐 하는 거? 할거냐? 뭐야? 빨래하는 거. 그럼 빨래는 누가 한 거야? 뭐? 빨래는 엄마가 한 거지. 그렇습니까? 이해 문장도 들었어. 누구를 들었냐면 여자를 들었단 말이야. 여자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톡톡톡 놓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 남자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노크라고 해야 들은 거야. 들은 거고 노크는 누가 했어? 문장의 목적어인 펄가 했다고. 이거 외우고 있어 지금. 예추 완벽하다. 설명이 완벽하니까.
동의하지 않죠. 오케이, 완벽하니까. 누구는? 나는 누군가가 내 이름 부르 들었죠. 그렇죠. 누군가가 내 이름 부르 들었다. 나는 들었다. I heard. I heard what? Someone. 그렇죠. Someone이 하는 행동. Call my name.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Calling my name. 해도 틀리지 않죠. 지각 동사니까.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ing 형태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들었다. 해도 되고, 부르, 들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철용아, call my name. 이런 걸 보고 무슨 부정사를 한다?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 명형 부. 그렇죠. 당연히 명사적 요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누구도 내 동생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키티한테 시켜야 되겠다. Nobody saw. Nobody saw. So, my. My. Brother. Brother. Go out. Go out. Nobody saw my brother go out. 그럼 키티야, 이거 going out 돼, 안 돼? 되죠. 나가고 있는 중인, 못 봤다도 되죠. going 된다. 다음, 누는, 캐런은, 언제, 어제, 누구한테, 그녀의 남편에게, 뭐 하라, 창문 수리하라, 뭐 했다? 시켰다. 그럼 캐런이 시켰다? Karen had whom? Her husband. 누가 할 행동은? Repair the window yesterday. 하면 되겠죠. Repair the window. Karen had her husband repair the window. 그래서 기태야, repairing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이번에는 무슨 동사? 사역 시키다 동사죠. 그렇습니다. 이 형태는 할 수가 없다. 이제 기태 안 불러도 되겠다. 그렇죠. 너무 잘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는?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누구를 캐런이 뭐 하는 거 밖에서 웃 뭐 했다? 들었다. 시제는? 과거. 난 들었다. I heard. I heard whom? Ken. 캐런이라고 했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형태로 할까? 동사 운영할까요? 아쉬워. 연필이 아까우니까. Left 어디서? Outside. 안 되겠죠. 마찬가지. 얘도 뭐 할 수 있다? Left팅 해도 상관없다. 웃는 중인 걸 들을 수도 있죠. 자, 누구는, 엄마는,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는 것을, 내 방 청소하라, 는 것을, 뭐 하셨다? 시켰다. 시제는, 하고, 그래서, mom, made whom, me, 하는 행동, clean my room. 자, mom made me clean my room. 많이 했던 거죠. 자, 여기에도 풀인가 설명이, 아니, 끝까지 다 했죠, 우리. 다 풀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안 쉬웠을 것 같은데? 쉬웠죠? 그렇죠. Why didn't you have dinner? 뭐란 얘기야? Why did, 왜 너는 언제 뭐 하지 않았니? 과거에 먹지 않았니? 뭐, 과거 시제 부정적인 질문이죠. 저녁 식사를. Because I didn't want to have dinner. 내가 저녁 먹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고. Is he going to move into the new house? 그는 뭐 할 계획이니? 이사할 계획이니? 어디로? 새 집으로. No, he is not going to move into the new house. 그대로 쓰면 되겠죠. No, he is not going to move into the new house. 보다. 오케이, will you attend? 너는 뭐 할 거니? 출석할 거니? What? The meeting. Attend에 대해서 뭐 얘기했죠? 기억나죠? 이제. 그렇죠. Attend하고 같이 얘기했던 게 뭐가 있더라? Meet이 있다. 또 기억 안 나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또 뭐? Mary. 또. 이제 얘도 할 때도 됐는데. 그렇죠? 자동사다. Discuss the problem. Marry me. Visit Korea. 그니까 attend the meeting.
Will you attend the meeting? 할 거니 Sure, I'd love to attend the meeting. 나는 엄청 attend the meeting 하고 싶어. Attend the meeting. 동사가 생겼겠고. Will you go abroad this summer? 너는 올여름에 go abroad 뭐 하다? 해외 갈 거니? 라고 하죠. 해외로 가다. abroad가 해외로. 만들어질 때부터 품사는 뭐다? 동사다.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to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했어요. Will you go abroad this summer? 올여름에 해외로 갈 거니? No, they decided not to go abroad this summer. go abroad만 써도 되고요. go abroad this summer까지 쓰는 것도 좋겠죠. okay, 그래서 decide to do. to do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 do, not to go abroad. to 부정사의 부정형은, to do의 부정형은 not to do라고 얘기했었고요. Did he come home? 그는 집에 왔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No, I asked him to come home. 나는 뭐 했다? 누구에게? 뭐 하라고? To come home. 집에 오라고 요청했지만, come home이 생각했죠. But he didn't want to come home. 계속해서 come home이 생각되고 있죠. Do you want to go climbing? 너 등산 가고 싶니? Yes, I like to go climbing. 나는 등산 가는 걸 좋아해. 좋습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 네가 필요한다면 컴퓨터 써도 돼. 왜 넌 사용해도 된다? You may use. 무엇을? The computer. 만약 네가 원한다면 네가 필요한 If you need to use 한번 길어봤자 You may use the computer if you need to use it. If you need to. 그 다음에 누구는 주디는 뭐 했었지만 가는 것을 원했지만 뭐 할 수 없었다? 갈 수가 없었다. 무슨 시제? 그렇죠. 이거 왜 묻는지 알죠? 주디 wanted to go but she wasn't able to go. 그렇습니까? She wanted to go, but she wasn't able to go. 시제에 잘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뭐 하는 것을 내 휴대전화 끄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원치 않지만 그러다 나는 해야만 한다. 그래서 난 원치 않는다? I don't want. 무엇을? To turn on my cell phone. But I have to. Have to turn? Turn it off. 그렇죠. I have to turn it off. Turn it off 해야 되죠. I don't want to turn off my cell phone, but I have to turn it off. 이어동사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안 갔어요. We didn't go there. Because he 시제가 당연히 이거죠. He called whom? Us. Not to go there. 맞습니다. Not to go there. Tell A to do인데 여기다가 not을 넣어서 하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Tell A not to do를 만들고 있죠. Told us not to go there. 그 다음에 He didn't want to go on a trip이죠. 그는 여행 안 가고 싶었어요. He didn't want to go on a trip but he didn't want to 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But he decided to go on a trip. 됩니까? 얼마나 쉬우면 화가의 꿈을 키우는 수업 안 듣고 있죠.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너는 그것을 먹고 싶지 않다면 먹을 필요가 없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 네가 먹고 싶지 않다면이죠. 그렇죠? 만약 네가 그것을 먹고 싶지 않다면 If you don't want to eat it you don't have to 안 되겠죠. Don't have to 뒤에 생각하면 eat it이죠. If you don't want to eat it you don't have to. 난 그곳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거기 가고 싶은 건 언제? 현재. 갈 수 없는 건 언제? 미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 현재 가고 싶다. I want to go there. 쉼표. But I will not. 오, 잘했어. Will not 줄여서 뭐? I want
be able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but I won't be able to. I want to be go there, but I won't be go. I won't be able to go there. Okay. 사실 이제 투부정사는 여기서 끝났다고 보고요. 뒤에는 이제 수거니까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서 충분히 됩니까? 그렇죠? 근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그전에 투부정사의 노선형과 형제형 부정형을 다 알아야 돼. 형제형 공부해서 내가 주의하라고 하면 살아있네였어. 그렇습니까? 쓸중이 페이퍼 투 마이로 그렇습니까? 쓸펜 펜 투 마이로 살집 어 house to live in 이런 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여전히 많이 물어보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투투형고 인업투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투투나 인업투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so that 부분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that은 뭐를 필요로 해 주어와 동사를 필요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를 뭘 써야 될지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주어를 뭘 써야 되지 굳이 생각할 필요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 의미상의 주어였고 뭐 이런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it will be too difficult. It will be too difficult. 어떨 것이다? 너무 어려울 것이다. 누구로서는 for you 여기에서 수용하는 거 to swim here.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It is really too difficult for you to swim here는 어떻다? 너무 어려울 것이라서 그래서 누구는 너는 여기서 수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It will be so difficult. 너무 어려울 겁니다. It will be so difficult. 그래서 that you can't swim here.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도 배웠죠.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에서 두 가지를 조심하겠어요. 어떨 때는 for+로서 목적으로 쓰고, 어떨 때는 of+로서 목적으로 쓴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of를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 보고, 야, 너 참 버릇 없구나, 너 참 무상하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generous, 너 참 wise하구나, 너 참 silly하구나, 너 참 stupid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너 참 smart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는 뭐 쓴다고? of 목적으로 쓴다. kind 하구나 이거 할 때 it is kind of you to say so 됐습니까? 어떨 때는 for를 쓰기도 한다라는 것 좀 했고요. 이제는 뭐 다 외웠죠. 그렇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가 뭐였더라? 얘들은 다 했어. 얘들은 다 맞췄어. 설상가상으로 다 외우고 왔더라고. 뭐 해야지. 스킬리는 내가 딱 가면 되겠거든. 명인이가 딱하면 두 대 맞고 나머지 몇 개 밑에 네 개를 맞았고 수빈이 한 대 맞았고 기운이 다 했더라고. 이런 거 이런 건 딱 해오는 거 같아. 대목으로 그냥 딱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뭐 했구나?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아, 니네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야 돼? 진짜 진짜 원래 책가리가 넌 누구 했을 때 동영상 봐봐. 아, 나 했어요, 이거 봐. 한 우리가 모르겠어. 진짜 한 대 막 곡성이 막 난 거 울고 울고 막 지난 6차량 돌려 차고 다 했는데 떼굴떼굴 막 울고 막 난리 쳤다니까. 잠깐만, 큰일 났다. 이동원 시험 치기 놓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끝났지?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지 않냐? 민규 다리 어떻게 될까 봐. 뭐라? 그래 알겠습니다. 예, 다 그 성 그냥 봤지? 아니, 안 봤어. 예. 설정가상으로. 모르겠다. 아, 그걸 모르냐. 근데 이거 몇 번 정도 이제 모르겠다. 아, 한 번이요. 한 번이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다 같이. To be your friend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To make matters worse. To make things worse. 그다음에 to tell the truth. 그다음에 so.
That is to say. So to say 해도 되고 that is to say. 그 다음에 not to mention. Not to mention. Mention 뭐 하나 언급 하나 했어. Not to men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봤어요? 확실히 to be sure. 뭐 확실하게 to be sure. 그 다음에 시작하다 begin이란 동사에서 to begin with. To start with. 그 다음에 말하자면 so to say도 됐습니까? so to say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지만 trying to s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 그래서 뭐 we don't need to say 됐습니까? 이건 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읽기에서 이 정도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정확하게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워야 돼 수고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어떤 상황에 쓸지 알 겁니다. 뭐 to be frank with you, you are ugly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계약해서 이제 상황이 올라가면 처음 만난 새로 만난 친구한테 to be frank with you, nice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그런 다음에 to be frank with you, you are really ugly. 그런 데 계속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친구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to make matters worse, you are really shor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To be frank with you, you are really ugly, and to make matters worse, you are really short. 2단 콤보로. 됐습니까? 또 제가 말하면 못생기 없고 서성가서 키도 작네. 이렇게 친구한테 만든 방법을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싸가지 없는 친구가 되는 방법이죠. 됐습니까? to tell the truth. 그러면 이제 3단 콤보 들어가면 to tell the truth. You seem stupid.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죠. 진심 말하자면 넌 어때 보이기까지 한다? 목소리 보이기도 하네. 그래서 못생겨 키 잡고 그러면 뭐 못생겨 보인다 뭐 이렇게 콤보를 주는 줄 알아요. 친구한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That is to say, you freak.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괴물 같아. 뭐 이렇게 됐습니까? That is to say, not to mention, 뭐 your girlfriend.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친구는 여막 이러지 마세요. 인사 쓰레기 되는 방법입니다. 친구가. 뭐 to be frank with 박근혜 노래 매기도 to be frank with 박근혜 she is really smart 그렇습니까? to be frank with 박근혜 she is really smart to make matters worse 뭐, she is with 박 뭐 최순실 한 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반대했고 뭐 to tell the truth 최순실 is her brain 그렇습니까? she manipulated her they to say 박근혜 is brainless 됐습니까? brainless 알죠? brainless useless brainless 똑같은 to be sure she is a really good president she was a really good to begin with we have to put her into the prison 그렇죠? 그렇습니까? we have to put her into prison 그렇습니까? so to speak we have to sell her into prison strange to say I love her We need to say,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어왔을 거고요. 그래서 뭐,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I'm not good at working. 좀 정상적이네요, 책은. 영어 선생님은 정상이 아닌데, to be frank with you, I'm not good at working. 그 다음에 뭐, to make matters worse, it began to snow.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진짜 설상가상하고 있어. 설상가상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strange to say 이런 말하기 이상하지만 I'm not interested in sports 난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 라고 박사로 공관계는 뭐 얘기했다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I'm a little nervous 나 약간 긴장이 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뭐 to be frank with you 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 뭔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뭐까지 할 수 있다? 프랑스어까지 할 수 있다. 자, 요거 보면요. 뭐 생각나지 않나요? 뭐는 말할 것도 없이 뭐까지 할 수 있다. 발을 맡길 것 같은데. 자, 잠깐 스톱. 그렇군요. 뭐를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이 정도? 그렇지 않죠.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잖아, 이 부분이. Not to mention,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뭐까지도 할 수 있다, 프랑스어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걸 벌써 알고 있잖아, 이런 느낌이고. 뭐까지도 할 수 있다, 프랑스어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여친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가슴 표현이 뭐? 에이 나 준비 히히히 어둘었어 뭐? 에이 그렇죠 에이 브랜드 B 하고 봤죠 이거 어디서 배웠을 텐데? 알았어요 에이 말이야 에이 but he can speak French as well as English 하고 같은 표현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A as well as B 라는 표현이 있어요 A as well as B 자, 이게 뭔 뜻이냐 B는 당연하고 A까지도 이런 표현입니다 He can speak French as well as English 하고 같다는 얘기죠 발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북웜이 뭐야? 북웜은 북은 책이고 웜은 아 따뜻한 와우 진짜 웜 실직행 아 저거 사상가 그거 아니에요? 웜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아니다. 또 뭐? 그렇죠. 책벌레. 아씨 받아먹었어. 씨. 아 맞네. 책벌레 책벌레. 책벌레 책벌레. 북웜도 모른다. 뭐 책이 따뜻해 따뜻해. 아 따뜻해. 잘 때 뭐 이불 속에 들고 들어간 책이. 신나.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으면 켈리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봐봐. Kelly is so to say a bookworm. 됐습니다. 그러면 철용 is so to say a good guy. 됐습니다. Good guy에서 you를 a로 바꾸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To be sure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그래서 확실히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키가 제일 큰 애야. 다음에 to be honest with you 하면 되겠죠. To be honest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I didn't do my homework. 라고 누가 얘기했다? 기타가 얘기했다. 아닌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쵸? 그럼 들고 와봐 틀린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 one of them got sick 설상가상으로 그들 중 한 명이 아파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to begin with We do not have much money. 우선 우리는 돈이 없어요. To begin with, we do not have much money. 오케이, 그래서 뭐 친구가 우리 Let's go to the PC room 이랬겠죠? 그렇죠? Let's go to the PC room 그랬더니 그렇죠? 이런 뭐 이런 그런 애들 있잖아, 그 친구들이네. 우선 말이지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 먼저 우리는 돈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숙제를 해야 된다고. 어? 우리가 지금 게임만 할 시간이 있어 이것들아. 어?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됐습니까? 어우씨. 착하네. 친구들의 가이딩 라이트네. 그렇죠. 지금 마지막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 돈 내놔. 돈 가자. 여기서. To begin with, we do not have much money. The meeting will be held. 뭐 여기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Next Friday. 그다음 뭐? Daddy is to say 뭐? Daddy is to say의 느낌이 Dad is to say는 뭐 해줄 때 얘기한다 한 번 더 뭐 해줄 때 그렇죠 정리해서 얘기할 때 Daddy is to say July 4th 라고 얘기한다 네 그래서 헬드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홀드의 3단 변신 홀드 헬드 헬드고 be 헬드는 수고로서 외워두기도 하죠 be held 뭐 하다 개최하다야 개최되다야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수동태죠. 그래서 will be held를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 그러니까 can be pp, will be pp 이런 식으로 씁니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도 이번 시험 범위에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to tell the truth, I threw away the broken glasses. 맞습니다. 뭐 이런 거는 숨길 필요가 있나? 미리 내가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to be
to be friends with you. You are not handsome. Not handsome. 같은 말, you로 시작하는 ugly. To be friends with you, you are ugly. To make matters worse, you are sho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that is to say 정리할 때 쓴다 했죠. That is to say we missed the flight. 우리는 뭐 택시를 탔는데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막 공항까지 가는데 뭐 2시간 전에 출발해서 3시간 걸렸어요. 주저주저 얘기했는데 그럼 가다가 막 사고하다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돼지 신고 받은 차가 막 돼지가 부술려다 가지고 돼지 막 하이웨이 위에 막 뛰고 막 아저씨 막 돼지 잡는다고 난리 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데? 라고 물어뜨리고 That's to say we missed the flight 주저리 얘기하다가 정리해서 얘기해봐 That's to say we missed the flight 정리할 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이 Not to 아 참 미안 Needless to say he is not a doctor 하면 되겠죠 Needless to say he is not a doctor To be sure the movie is Fun, interesting. 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와, 벌써 끝나네. 그렇죠. 축제. 네, 달려보겠습니다. 뭐? 예. 왜? 축제. 축제. 끝났잖아. 안 끝났어. 한 개 마신대. 이걸 안 했어? 이걸 안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아니 숙제 이거 반수 계속 있잖아 방금 문제 풀이가 끝나면 얘는 자동으로 하는 거야 진지한게였어 학생이 말이야 나 이거 뭐 하는데 지금 너 때문에 진도를 몰라 쟤 그러면 계속 하지 뭐 진짜 너 그거 있다 나를 이빨 빼버릴까 의무사 진짜 나 그렇죠 지금 나한테 얘기해봐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래. 이거 와도 받아야 되겠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주기 블랭크 with my homework. 이렇게 하지. 하다. 주기 my homework 안 되겠죠. 이렇게. 설마 안 했을 줄이야.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그래서 뭐 2시간 30분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숙제 안 했잖아. 저는 솔직히 인각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인각 때문에 그렇다. 왜 인각이 뭐죠? 인각이 너무 오래. 어? 뭐가? 아 도쿄 오래 걸려? 그냥 문제지 스케이트 다 하는데. 아 참 그거 하는데 뭐 애로 사항 있나요? 네. 아 어려운 점. 도쿄 거의 끝나. 꼭 나눠서 기니까 한 유닛이 기니까. 어차피 명인이 검사 받았어. 저거 내 눈. 안 했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써봐야 되겠어, 이렇게. 안 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기태 덜 했고. 검은하게 했다고? 검은 맡았어? 내놔. 워크북, EBS 했어? 아니, 뭐, EBS에는 들고 듣긴 들었어. 듣긴 들었다. 그거는 뽀로로 봤습니다라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감상문을 제출하시오. 이거잖아. 내가 원하는. 봤는데, 아, 그 등장인물이 누구였던 하는 기억 안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어? 그럼 돼, 안 돼? 맨날 안 된대. 그 다음에 스피드 퀴즈는 오늘 했죠? 스피드 퀴즈 생각하면 안 됐어. 어? 스테이크 하면 안 됐어. 업데이트 하면 안 됐다고? 시간 되게 빨리 가더라. 아, 시간 빨리 가더라. 그거 하느라 한 시간 걸린다. 스피드 퀴즈. 저거 너무 빨라요. 저거 3초 안에 되게. 이거? 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한다? 클릭해야 되지. 클릭해야 돼? 와우, 제스. 아, 이거 아 넘겨놓으면 시간 적게 가도 느리게 가도 돼. 저거 모바일이 더 빠른데. 도현 아, 표현하다 저기. 아. 이래요, 어려워요. 아니야, 뭔. 알았어, 잠깐 기다려. 너무 어려워. 필수 1 아니에요? 어? 필수 1은 뭐야? 필수 2잖아. 저 다 해야 돼, 이상 다 해야 돼. 1만 해도 돼.
이걸 안 보는구나. 저번 주에 내가 보냈잖아. 뭐가 저번 주였는데. 어? 아니 저번 주라고. 저번 주였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카톡 보냈잖아. 나 이런 거 저번 주야. 나 이런 거 이런 스피커만 있던 내 세계. 아 뭐래. 어? 내가 업데이트 다 하고 나서 보냈거든. 내가 업데이트 다 하고 나서 보냈거든. 니들이 안 본 거지 그냥. 무작위 해봐. 어? 설마 안 했겠어. 어? 성적표 보냈고. 6월. 6월 12일. 2월 12일. 여기 벌써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며칠 남았으니까 그동안 세 번 하시고요. 잠깐만 내가 스피드 퀴즈 설정 느리게 하라고. 왜 빠르게? 그래야 또 빠르게. 그게 좋다? 그냥 보통으로 해놓게. 아니에요. 느리게. 빠르게 한 번만. 빠르게 해보라고. 아 저거는 솔직히 PC 버튼이라서 그렇지. 모바일 못 빨라. 엄청 빨라. 예문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될지. 오 어떻게 알았어? 네? 우와. 외웠는데 나. 아니 저기 있길래. 느리게로 한다. 네. 아, 편. 기본 정책. 그 다음에 요거를 어디 갔더라? 인정 세트 필요 없고 모든 무작위로 40에 이걸로 해버릴까? 이걸로 하면 무조건 100개 아니에요. 있으면 100개 다 나옵니다. 아니야. 아 그러면 안 되겠지. 아니. 선생님. 네? 단어 배틀. 단어 배틀 하자고? 지금 주관식을 확 넣어버릴까? 아니요. 미치겠지. 아니요. 미치지. 그렇죠. 재미없어. 쉬다가 갑자기 끝나. 그렇지. 오케이. 뭐 그렇게 되었지. 진짜 와.